자, 오늘은 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2입니다. 테스트 2. 테스트 2. 드디어 2입니다. 테스트 2가 좀 시간 좀 많이 걸렸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목적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Dear Jaden, my son Los enjoy playing with your son Jim very much, and my husband, I think Jim is a really good kid. 합니다. 내 아들인 로스는요, 당신의 아들인 짐과 함께 노는 것을 즐깁니다. 그것도 어떻게? 매우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and my husband and I. 그리고 제 남편과 저는. 그럼 일단 나는 누구겠습니까? 엄마겠죠. 그죠? 그래서 think, 생각합니다. Jim is really good kid. 짐은 좋은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However, the last couple of times Ross has come home from your house 하는데, 자, 여기서 the last couple of times는요, 약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부사구 덩어리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돌아왔 뭐 어떤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로스가 has come home from your house. 당신의 집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he has had scratches and even a few small bite marks on his arm 합니다. 자, 그는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대요. 스크래치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약간 긁힌 자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몇 개의 작은 물린 흔적이 있대요. 자, a few가 들어갔고, 여기에 복수명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멀리 있습니다, 얘는요. 하나 어법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대요. 로스는 tells me,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y are from your new puppy 합니다. 자, 여기서 day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긁힌 자국 또는 이제 그 뭐예요? 그 물렸던 그 흔적.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대접속사가 지금 생략된 상태고, 얘네들이 당신네 집에 새로운 어떤 강아지인 레이븐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너 이거 상처 왜 났어? 아, 그 집에 개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 개한테 물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we love dogs and we want the Rose to be comfortable around them. 우리는요, 개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로스가 to be comfortable around them. 그들 주변에서. 여기서 them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개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 문제가 사실은 시험 대비해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뭐고, 요 댐이 가리키는 게 뭔지는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들 주변에 함께 있는 것도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But 그러나 at this time 이번에는요, we have to ask.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ask 다음에 접속사 대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확실한 내용을 묻는다기보다는 확실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요청, 부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되게 중요하죠. There be가 be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there is도 아니고 there was도 아니고 there be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dult supervision입니다. 어른들의 감독 또는 관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목적 문제는 잘 내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로. 근데 지금 어법 건드릴 수 있는 거, 지칭 서술형 건드릴 수 있는 거, 심지어는 얘는 뭐가 가능해요? 빈칸 출원도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른들의 이런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할 때, Ross is in your home. Ross가 당신의 집 안에 있을 때, 뭐 하기 위해서? To prevent this sort of injury. 이러한 종류의 부상을 prevent, 막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we also want to make sure that 우리는 또한요,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Raven is not harmed. Raven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스가 물렸는데, 집주인이, 야! 너! 응? Raven, 너왜 물었어? 응? 떼치, 떼치!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도요, 조금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일치불일치의 어떤 낚시 기운이 살짝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조금 그 시험 문제로 낼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좀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뭐안 나오면 뭐 다행인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after considering this,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난 후에
여기서 지금 consider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려하다 이 말이에요. 고려하다, 이건 여기다가 아니고 고려하다. 이걸 한번 해볼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this가 가리킨 게 뭔지를 우리말로 쓰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당신의 계획을요. I'd be glad to speak with you about this matter.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신과 함께 논의하게 되어서 저는 기쁩니다. 뭐 하기 전에 the next time Ross and Jim get together, Ross와 Jim이 다음번에 만나기 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기꺼이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on after the conversation with Alec, his parents Marco and Elizabeth arrived home. 자, 알렉과의 대화 후에, 곧 직후에 그의 부모님인 마르코와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집에 도착을 했대요. I was waiting outside.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보편적으로는 왜냐하면 뒤에 밑에 내용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시부모님이 며느리 새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I was waiting outside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할때 그들이 made their way to the house 그 집으로 오는 길일 때 어쨌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렸대요. Would they like me?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If they didn't want me, 만약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what w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 Spend eternity alone? 그럼 혼자서 그러면 시간을 보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심경 변화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hey walked through the door. 그들은 문을 통해서 걸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I gulped rather too loudly.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크게 낸다라기보다는 걸프했다는 얘기니까 약간 침을 꿀꺽 삼켰대요. 그만큼 긴장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they were both very charming. 그들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with the same fair skin, 흰 피부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crystal blue eyes, 그러니까 수정 같은 눈도 가졌어요. 파란 눈. 그래서 알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눈을 가졌대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 닮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레베카. 자, 사람 이름 다음에 이렇게 쉼표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를 부르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레베카야. 엘리자베스의 이러한 신나는 목소리가 불려졌습니다. 들려졌습니다. I'm so glad to see you. 너를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구나. I've been dying to meet you. 난네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단다. Welcome to the family.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단다. 이렇게 얘기하죠. And with that, all my worries disappeared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with that은 여기 끊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all my worries가 지금 주어로 쓰였고, disappeared가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쟤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안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Alec introduced me to his parents formally. 그래서 Alec은 나에게 그의 부모님을 정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lec은 나를 그의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이제 소개했어요. Elizabeth told me to call her Beth 합니다. 엘자베스는 나에게 말했어요. 뭐 하라고? Beth라고 부르래요. 그러니까 왜 외국 사람들, 왜 영어권 사람들 이름 되게 길면은 그좀 줄여서 부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뭐 그냥 간편하게 부를 때뭐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저 누구야? 최지윤, 그럼 지윤이라고 해. 뭐 간편하게 유나 이렇게 불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알겠죠? 꼬리 결석하기만 해봐라. 자, 어쨌든. 자, 그래서 she wrapped her arms around me. 그녀는 그녀의 팔을 내 주변으로 둘러쌌어요. In an unbreakable.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꽉 안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gentle holder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부드러운 어떤 감싸기 이런 거예요. 뭘 가지고? 그녀의 얼굴에 있는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코도 또한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법 체크 하나만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떨어집니다. 자, 계속 갈게요. Welcome, Becca. 레베카죠. How are you feeling? 기분 어떻니? You're part of this family now. 너는 이제부터 뭐야? 이 가족의 일원이 된단다.
You can be assured of that. 그것에 대해서 너는 뭐 해도 돼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요. 자, they welcomed me. 그들은 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I spent a couple of hours. 저거 2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2시간 가지 마시고 그냥 여러 시간이에요. 그들과 함께 보냈어요. I was so as being in their company. 그들의 회사에 있는 것이 너무 쉬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회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company는 그들과 함께하는 거.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being이 지금 동명사거든요. 얘는 문장 구조가 살짝 바뀌게 되면 to be를 쓰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it은 가짜 주어로 쓰였다 하는 거. 됐죠? 3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뭐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reaffirming friendship 합니다. 얘가 지금 동사로 쓰였으면 얘가 지금 주어로 쓰였겠죠. friendships 보고 이거 all 하시면 안 돼요. 자, 우정을 재확인하는 것은 is central, 중요합니다. in the lives of children, 아이들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하다. central 하는 말은 원래 보통 중심이 되는 이런 뜻이잖아요. 자, organized sports, 조직된 스포츠는 제공해줍니다. context for making friends, 친구를 사귀기 위한 어떤 맥락이나 상황을 제공해주죠. 왜냐하면 조직된 스포츠 하는 건 단체로 많이 움직이는 걸 거니까, 그죠? 자, 그렇지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all difficult, 어렵대요. 뭐 하기에? nurture, 양육하기엔 또는 키우기엔 어렵대요. 뭐할 때? 아이들이 서로서로를 오직 어떻게 보게 될 때, at adult controlled practices and games 합니다. adult controlled 하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어른들이 통제하는 연습과 게임에서 서로서로를 이렇게 보게 될 때는 뭔가 nurture, 키워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이 이렇게 있어요. 10명이 있다 칩시다. 근데 10명을 해가지고 5대5로 나눴어요. 근데 그냥 얘네들끼리 그냥 즐겨라 이렇게 하면은 뭐 지더라도 많이 졌네 아쉬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른들이 통제하는 어떤 프랙티스나 게임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뭐 대회를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어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어른이 통제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은 뭔가 우정이라는 느낌은 좀더 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urture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difficult라든지 아니면 nurture라든지 이런 단어는 약간은 어휘 변형 문제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모칩니다. additionally, 게다가 making friends with opponents, 상대방과 친구가 되는 것은 is seldom considered, 거의 뭘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아니, 어디에선 허락되지가 않아요. 조직된 스포츠에서는 허락되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겨지지 않는다의 요 문장은 일단은 문장 삽입 또는 순서 포인트가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약간은 이제 뭐도 생각해 볼수 있냐면 요거 있잖아요. seldom이라는 단어. 얘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와버리게 되면은 주어 동사 도치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eldom is making friends with opponents considered in organized sports.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youth 팀들은 should be neighborhood and school based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마다 이러한 청소년 팀은 should be neighborhood. 이웃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뭐 이런 거죠. 평리동 농구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얘기하는 거고, 스쿨이야 당연히 뭐 서부고 농구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pre-game warm-up. 그러면은 이런 준비 운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경기 전에 이러한 준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should mix players, 선수들을 섞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팀으로부터 선수를 섞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수들은요, should introduc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그 사람에게 소개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they line with each quarter or half begins 하니까, 자, 그들이 라인업 하는 그 사람이에요. 함께 라인업 하는 사람. 그러면은 뭐할 때, 각각의 어떤 쿼터나
아니면은 각각의 그 뭐죠? 그 전후관전이 시작될 때 줄을 서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줄을 섰을 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야. 안녕? 나 재현이라 그래. 누구니? 난 나영이라 그래. 잘 지내? 우리 형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이제 계속 얘기들을 해줘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unless children learn that games cannot exist without cooperation between opponents. 자,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지 않게 된다면, unless니까 당연히 부정어구 들어가겠죠? 자, 뭐 하지 않는다면, 게임은 협력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게 된다면, 근데 이 말을 잠깐 좀 바꿔보게 되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얘를 만약에 if를 여기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cannot을 없애버리게 되면, 만약 아이들이 게임은,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되는구나. 위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협력과 함께, 상대방과 함께하는 협력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면, 아시겠죠? 지문 살짝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will have no understanding of fair play 합니다. 아, 잠깐만요. 괜히 바꿨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뒷말이 지금 안 맞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이들이 만약에 배우게 된다면, 뭐를,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협력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지 않게 된다면, they will have no understanding of a fair play. fair play, 공정한 게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규칙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규칙에 대한 집행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 왜 선수들이 이러한 게임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cooperation 요 단어도 빈칸 예상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하나 좀 쳐놔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해가 없게 된다면 children, 아이들은 don't have, 가지지 못하게 돼요. What it takes to maintain fair play at the same time that they strive for competitive success 하니까 경쟁에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그 시간에 fair play, 즉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가져야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youth sports, 이런 청소년 스포츠는 a lot worth,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뭐 하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갖고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이 안 되더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별표 좀 하나 좀 칠게요. 일단은 시험 대비 예상으로 조금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잘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도 이제 조금 그 중요한 내용으로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4번. 자, 밑줄 친 the chocolate cake is better for you than the salad. 샐러드보다 너를 위해서는 초콜릿 케이크가 더 낫다. 이말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don't you hate? 여러분들은 싫지 않습니까? 싫지 않겠습니까? When you go to buffet. 뷔페에 갔는데 everything tastes too good. 모든 것이 맛이 너무나도 좋은 때가 싫지 않습니까? 싫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겁니다. Don't you로 묻거나 do you로 묻거나 같은 말이에요. 자, you take great care to eat a healthy, bountiful salad before you dig into the meats, vegetables, and side dishes.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여러분이 고기와 채소와 그 다음에 그 외의 어떤 반찬들을 dig into 파기 전에, 그러니까 먹기 전에 건강이 풍부한 이런 샐러드를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먹는 데 신경을 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샐러드를 많이 먹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아시겠죠? 그러면은 채소들을 많이 먹는 상황이 되겠죠. 자, much later,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as you sit back in your chair,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의자에 돌아와 앉고, 그 다음에 rub your stomach to find room. 여기서 room은 공간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방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공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를 문지르게 될 때는 there is no,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샐러드 때문에 다 처먹을 거다 처먹었으니까 배가 부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못 먹겠죠. 배가 불러서. 그죠? 자기 생각 넣지 말고, 저는 더 먹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말고. 아시겠죠? 자, those delicious delicacies. 이러한 맛있는 별미들은, 다시 할게요. 후식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진 이러한 어떤 맛있는 별미들, 뭐 케이크, 뭐 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will go untouched, 건드려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 배가 부르니까. 자, if you had only started with the sweet temptation, 만약에 여러분이 오직 뭐와 함께 시작을 했다면, 뭐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some of the other dishes could have been passed up. 다른 어떤 요리들의 일부는 could have been 뭐예요? 그냥 remorse가 없이 passed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요 remorse란 단어가 후회라는 뜻인데 후회가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 구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had started 그 다음에 could have been passed 요거 이런 어법 밑줄 또는 어법 선택형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해놔놓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도 물론 건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only가 어디 들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자, 이제 사람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There are times in life 삶에 있어가지고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When you have to do just that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런 시기가 있대요. Instead of waiting until your work is done to see if you will have time for relaxing, take the time first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대신에 뭘 기다리는 대신에 당신의 일이 끝날 때까지 뭐 하려고 당신이 뭔가 쉬기 위한 시간을 가질지 안 가질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당신의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대신에 뭐를 해라? Take the time first. 그 시간을 먼저 take 해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쉬는 게 언제 쉬느냐라고 계속 기다리면서 막 일을 막 계속 하면서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겁니다, 그냥. 그냥 쉬어라! 막 기다리고 막연하게 있지 말고, 니 쉬고 싶은 거는 쉬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까 뷔페 얘기를 왜 나왔겠어요? 니가 먹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먹고 싶은 거부터 먼저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don't wait for after work to see a movie, catch an early morning show, and go to work late. 자, don't wait for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 후에, 그러니까 업무 후에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전에 모닝 쇼를 이렇게 뭐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뭐예요? 일을 늦게까지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걸 잠깐 좀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 끝나고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침에 쇼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일 늦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리면 어떡해요? 몰라요.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there will always be deadlines and commitments 합니다. 자, 마감 시한이 있고 분명히 헌신이나 전념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But 그렇지만 There is only one sunrise and sunset every day. 매일은 한 번의 일출과 한 번의 일몰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ake the time to enjoy them. 그것들을 즐길 만한 시간을 가져가라. 그러면 you won't be sorry.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저기서 sorry는 미안하다가 아니고요. 약간 유감스러운 후회하는 그 뜻이에요. 알겠죠? 후회하지 않을 것이에요. 자, 믿거나 말거나, sometimes, 때때로는 초콜릿 케이크, 샐러드보다 너를 위해서 더 좋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먼저 먹는 게 좋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start with the good stuff and everything else will fall into place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거를 가지고 시작해라. And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fall into place 하니까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약간 요지 주장 스타일이 좀 강해요. 알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에서 4번은 이렇게 하고 일단 쫑을 내고 하루하루 이제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